자,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니, 다 어디 갔어? 자.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고문들끼리 막 있나? 자, 빨리 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형님 계시나요? 감초비 형님? 예. 아니, 다 어디 갔어? 딴 방에 가 아니야? 아, 아씨. 저 상관없어요. 강스님 방송 많이 보면 저는 됐습니다. 그건 된 거예요. 저 진짜로. 저는 왜냐면 시청자 수 신경 안 써요. 아니, 더 어디로 갔어? 다른 방으로 가버렸나? 자, 한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또 들어오시네, 다행히. 잠깐만요. 감독이 형님 계세요, 형님? 와, 근데 여기는 다 팬닉이야, 진짜. 팬닉이 많아요, 거의. 자, 여러분들 팬가입 좀 많이 갈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아,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좀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서. 나름, 근데 저는 신선했을 것 같아요. 또제 팬분들도. 아, 아, 팬가 너무 아,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신선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봤을 때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나는. 진짜요? 감스님 뭔가 너무 웃기네요, 게임에. 너무 웃기시네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병력이 더 많다고 느꼈거든요. 와, 아, 병력. 감사합니다. 아,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유, 와. 평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평가에 많이 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이거 한번 틀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 와, 이거 K랑 경영 보고 아니야? 아니, 이거 K야,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제가 먼저 우리 또 아, 스테판 거리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제의를 당연히 했죠, 이용호 선수한테. 근데 너 그때 일이 있으셔서 그럼 다음 주에 연락 드릴게요 했는데 진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 아 합방 아, 언제 아니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고댕님 아유, 2019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아, 이용해 주시네. 아이고, 주님. 이용해도 자, 이제 제 감사합니다. 차례인가요? 제가 써야죠, 자. 아, 아니에요. 아니, 진짜 좋아요. 아닙니다. 아니, 진짜로. 예. 아, 근데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로.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노래 틀고. 이 노래 틀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아, 가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진짜, 저 오늘 이용수 오신다고 아니, 갑자기. 면상에서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게 좀 불편한데? 아니요, 그럼 불편하면 저희 집에서 다 새로운 경험 갖고 가세요. 와. 아니, 너무 이렇게 흔쾌히 와주셔서. 아니에요. 아, 저도 합방하는 거 좋아해요. 재밌어가지고. 합방을 처음에 아예 안 하죠. 자, 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연습! 연습! 자,
있었어. 야,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아, 저도 예스! 아, 이거 나도 펜갈 가야겠다. 저도 와, 펜갈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와, 진짜로 감사합니다. 뭐였냐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질 줄 알았어요. 질 줄 알았는데도 뭐냐면 이용호 선수한테 또 와주셔서 감사의 의미. 그러니까 뭐 또 기도 살려드리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근데 아까 제가 저글링으로 갔을 때는 네. 내가 이기겠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지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니, 그때는. 근데 그거 어떻게 막았어요, 그거를? 아, 그때는 그냥 거의 뭐 300점이시니까 어떻게든 빠이빗 뽑아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3만 개는 줘야 된다고요? 아니, 저도 좀 먹고 살게요, 그러면. 3만 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1군 4개 빼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좀 여유 있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빨리 해서 빨리 쳐들어갔었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왜 어떻게 생각했냐면, 1군이 너무 좋고, 이게 속도가 느리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확실히 그 운영을 잘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 나랑 똑같아지더라고. 그치. 진짜로. 그치. 그래서, 자, 앞으로 안 깝쳐야겠다 이런 뭐, 생각. 미쳤다는데요? 뭐 보셨어요? 왜? 안 붙였는데. 와! 113님, 와! 제 방송 또 열혈 팬이시네. 아, 진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113님, 진짜. 아, 이영호 오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113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아, 다 감사합니다. 아, 감수 방송 또 어깨 한번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야, 안 붙였는데? 다들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3,000개 그게 왜 무치예요? 이기셔서 받으신 건데, 그게 왜 무치야?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그 감스 가르쳐 주기 할 건데, 감스 가르쳐 주기도 할 거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와! 우리 3,000개 형님, 하, 이 형님 진짜, 역시. 이 형님이 감사합니다. 이제 제 그 녹화하신 분이거든요. 아, 반갑습니다, 진짜. 아, 감독님, 지금 벌써 여러분들, 와, 너 벌써 6,000개 받았어요, 진짜로. 아, 오늘 만개 채워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좀 쌓아주시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호 선수가 스폰 하는 거 보고 싶어서 제가 스폰 3,000개 준비했거든요. 이거랑, 난 저희 둘이 생사가 컨트롤하고, 그 다음 저 뭐 한두 번 정도 더 가르치고, 너무 늦게까지 못 있으시니까, 한 요 정도까지? 예.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저 이제 좀 한두 번 정도 더 가르치고. 왜냐하면 근데 이게 뭐 가르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제가 보고 막 노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원래 중요한 게 저는 3,000개 스폰 이렇게 해요. 저는 세게 가요. 왜냐하면 그에 맞는 급을 있으면 그에 맞는 급을 대비해 줘야 된 아니 대비해 줘야 맞나요? 네. 근데 대우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 침튀기가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한 명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멤버가 있으면. 네. 네. 한번 그럼 방송 들어가서 저희가 한번 봐볼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지를 바꿀게요. 네. 자, 방지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때는 저희가 너무 늦게 갔는데, 자, 다 누구랑. 자, 아까 3,000개 스폰으로 해가지고 누구랑 할지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아니, 근데, 여기 괜찮으세요, 여기서? 아무랑 하셔도.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못 이길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어떡하지? 진짜 못 이길 것 같아. 야,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들? 아니, 근데 지금 김정우 선수, 뭐, 아니, 이재룡 선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솔직하게. 편하게, 진짜로. 뭐, 어떻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봉준이 형 있어? 봉준이 형 없잖아. 근데 그 노잼이잖아요. 아, 여기서 하면 제가 그래도 질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아니, 근데 봉준이 무시한 게 아니라 제가 노잼이라. 예. 망준이는 너무 노잼이라. 예. 그 봉준이 또 삐질 수도 있는데 미안하다. 아, 인정해요, 근데. 아, 술 먹고 한데. 그래, 술 먹고 한데. 그래, 술 먹고 한데. 그래서 일단 볼게요, 그러면. 게임 자, 일단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스타 빨무. 아, 일단 정우 형 있긴 한데, 김정우 형. 와, 레전드 나올 것 같은데? 정우 형이나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와, 지금 김정우 선수는 좀 엄청 잘하시지 않습니까? 예. 자, 갈까요, 여러분들? 아, 제동이 형은 팀 배틀을 하고 있어요. 예, 팀 배틀 하고 계셔서. 그럴 것 같고. 그럼
그러면 가볼까요? 예, 예. 정우 형한테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재욱이 형? 재욱이 형도 팀배전 아니에요? 정우 형한테 한번 아니, 가볼까요? 근데 아니, 여러분들 오메킴 승현이는 쟤는 스타 BJ 아니에요? 타스타인데 얘는 뭐하냐, 혼자? 맥키미의 사연 노래방? 제발! 어우, 씨. 자,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라고요? 정우 가자. 아, 김정우 선수 가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도재욱 선수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뭐, 저는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결정해주시면. 예, 지금 정말 많은데. 그럼 재욱이 형 갈까요? 예, 두 분 중에 한 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럼 이렇게 하죠. 두 분 다 하고. 1500, 1500으로 가죠. 단판으로 해서. 단판 1500.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3-2는 너무 기니까. 단판 1000개씩 해주세요. 그럼 단계 1000개씩. 단판 1500개 하겠습니다. 뭔가 1500개 좀 깔끔하지 못하지 않아요? 1000개씩 500개라도 더 드리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끼리 생컨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더 봐주고 알겠습니다. 이제 또 가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단판으로 하시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또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자, 일단 김종우 선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로그인 좀 하고, 예, 이영호 선수 아이디로. 자. 오, 아주, 다이 좀 쉬고 계신 것 같아서. 오. 그, 제가 알기로는 결승전에서 김종우 선수한테 한번 지신 적 있잖아요. 아! 최근에도 한번 졌어요. 아, 최근에도? 아. 제가 알기로 그 김종우 선수가 아 근데 탈주했는데요? 어? 어디 왔지? 오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 용 못 살아. 제발. 오? 3판 2선이야 용호야? 단판 1500개입니다. 단판? 그래 한 차, 영호야. 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갑니다. 오 역시 여러분 김종우 선수 방송도 좀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와. 예, 제 세팅이 아니라서. 네. 동전 자, 동전 있으세요 혹시? 동전? 동전이요? 네. 이거 키보드 하나 뽑아도 돼요? 네 뽑아도 돼요. 동전 좀. 동전. 야 환경아 동전. 야 환경아. 환경아 일어나 임마. 잠잘 시간이야? 어? 빨리. 야 이 새끼야 빨리 일어나. 이게, 야 환경아 동전. 아 이게 되면 화면이 꺼져버리네. 진짜 창모드로만 해야 되네. 야 환경아 동전 빨리. 지금 주무실 시간이야 임마. 빨리 자. 빨리. 오케이. 아니 이게 파르시아 돈인데 괜찮으세요? 예, 예 상관없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오케이. 어 이거 여기서 야동 가면 안 되는데 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우리 채팅창도 이제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바르샤 동전이라고 이거 갖고 싶으신 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이벤트로 드릴게요. 공지사항에. 자 이거 좀 뜯고 가겠습니다. 아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또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BJ도 오실 때마다 선물 작게라도 드리거든요. 예, 이거 좋아요. 괜찮아요. 이거. 네, 좋아요. 이거 지금 어, 쓰시는 건데 예. 아니 왜냐면 이게 잘하는 사람이 예. 이거 쓴다 그러면 탁탁 이런 소리가 더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 감사해요. 좀 써보시고 감사해요. 예. 아 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대상 시즌에 또 바쁘실 텐데 와주셔가지고 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역시. 뭐라고 중고나라행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좀 적당히 좀 여러분들 그 채팅창 좀 끌게요. 채팅창이 안 켜져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채팅창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해해주세요. 경기를 안 좋아도. 네네. 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됐네? 아 그래요?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저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아 상관없어요. 아 어차피 저도 특히 힘들다는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쉽지 않다는 생각인데 생겼다 아, 재밌는 게임 보여주려고 채팅창이 없으니까 좀 웃기기라도 해야겠다. 안 되겠다. 채팅창이 없으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웃기기라도 해야겠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해서 채팅창이 안 나오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이게 스폰방이라 저번에도 조용히 했거든요. 아, 글쎄요. 아, 말하셔도 돼요, 말하셔도 돼요. 아,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아, 이용 선수 게임하는 뒷모습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하는 거 좀 보여드리고. 오케이. 그럼 되잖아. 오, 너무 좋아. 세팅 오늘 기가 막혀. 야. 좋아, 좋아. 그래. 손도 보여드리고. 야, 야, 오늘 준비 괜찮죠, 여러분들? 자. 아니, 언제 이런 거 보겠습니까? 조금 조용히 할게요. 왜냐면, 예. 소리가 너무 크다고요? 예, 근데 나 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스폰 게임이라.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와, 나 이길 수 있을라나 이거. 그럼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소리 됐다고 하지 않아요? 네, 소리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정도로 할게요. 그렇죠. 김종우 선수도 저거 진짜 뭐 엄청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죠. 제가 알기로 너무 잘하시니까. 쓸라나 진짜 이게. 아, 오케이, 로고를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야, 좋았다. 아이디어 좋다. 누구냐? 오케이. 아, 피본박, 피본박. 아, 나 친 줄 알았어. 죄송해요. 예, 형님 피방방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켜져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좋다. AS 보고 좀 따라해라. 자, 자, 이게 제가 새로 개발한 겁니다. 자.
아니 그 머리 잘려도 여러분 이게 그 뭐지 그 생각보다 가장 잘 보이는 거라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힘드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하시죠 한번. 정우 형이랑요? 네네. 아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다시 해도. 아니 이게 여러분 연기가 세팅이 아우 정말 못 이길 것 같아 진짜로. 예 일단 제가 그 아우 이게 세팅 때문에 아우 예. 아니 아니 여기가 아, 참 놔주셔야 되는구나 빨리 짜주세요. 네, 아 아, 나는 스타크래프트 합방하면 분위기가 좋다. 아니 이거 아니 그게 저는 다른 게 안 크고 저는 그게 커요. 그 전체 화면으로 못 하는 거. 아 그게 이제 세팅 감도가 완전 틀리거든요. 창모드로 해야 되거든요. 창모드로 안 써서. 아이고 감스트님 어서오세요. 아 1500개 수고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해. 네네 저랑 1대1 1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래요? 네? 아 죄송합니다. 1대1이요? 아, 죄송합니다. 농담, 농담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좋은 방송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뭐냐면, 그니까, 그, 아, 정말, 아, 진짜. 아, 근데 그거는, 이게 근데 세팅, 이게, 저 다른 거는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그, 방송을 못 틀어가지고, 전체 화면하면. 그게 이게 할 수 있을 예, 것 같긴 한데 전체 화면 하면은 그 여기 안 넘어가지고 색깔이 아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색깔이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제 그것도 뭐 그것도 제 실력이죠. 근데 그것 또한 그게 좀 힘들긴 한데 아 어떻게 좀 그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미 근데 네. 마음에 준비 좀 하고 있었어요 오늘. 근데 그 도재욱 선수랑 아 한번 하죠. 예 네. 가시죠 가시죠. 여기서 아우 D컴으로요? 어 그것도 괜찮죠 차라리. 근데 D컴으로 하면 화면이 안 나와요. 화면이 안 나오면 안 되죠. 화면이 나와야지. 화면이 아, 나와야지. 내가 오브로 하면 되구나. 아, 뒤에서 찍어달라고. 제가 오브로 하면 되는데 제가 오브를 진짜 못 하거든요. 그냥 뒤에서 이 카메라로 찍고 있으면 돼. 아, 제가 여기 아, 오브로 오브로 하는 게 낫지. 어, 그렇게 그렇게 하죠. 그럼.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네, 네. 여기서 네, 어, 차라리 그렇게 할게요. 제 아이디로 들어가고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자. 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솔직히 저는 리벤지를 보고 싶거든요. 아, 그럼 리벤지로 가죠. 예, 아니 왜냐하면 아, 저는 왜냐하면 뭐 이영호 선수가 김정우 선수 너무 잘하는 선수가 맞아요. 근데 아, 예, 저는 사실은 예, 그걸 뭔가 예, 이게 세팅도 세팅 문제가 있고 사실은 예. 근데 세팅 좋아도 정우 형한테는 거의 반반이에요. 어, 진짜요? 어차피 거의 반반이어가지고 지는 게 막 이상하진 않아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패드? 패드 네, 패드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근데 그 어떻게 하실까요? 그 정우 형이랑 가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단판으로 갈까요? 네네 단판 알겠습니다. 자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정우 형 게임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네. 뭐라고요? 스폰 중이라고요? 아 진짜요? 바로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네 그 다른 분이랑 아 제 의견을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자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네 예. 아 나는 스타크래프트 방송하면 분위기 좋다 항상. 아니 아니에요. 근데 질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죠.
괜찮아요. 이거 유튜브에 진짜. 올리지 말까요? 아니 올리셔도 돼요. 왜요? 올리셔도 되죠 당연히. 아니 저 졌다고 근데 그 정도로 막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저. 아, 저는 그래요? 별로 상관없어요. 아 근데 저 때문에 아. 아니 좀 창피할 뿐이지 상관없어요 저는. 아 괜찮아요? 어 저는 진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상관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예. 돼요. 졌어요 여러분들. 칠 때도 있죠. 예 뭐. 맞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저는. 예. 약간 처음에만 좀 슬프.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칠 수도 있죠. 네. 자 다음 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그래도 이게 그나마 좀 할만하네요. 자, 좀 진짜로. 좀 볼게요. 자. 지금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네. 자. 오, 끝나셨는데? 오, 끝나셨는데? 아, 근데 팀배틀은 맞아. 계속 하시니까. 어. 그렇지. 그래도 예. 지금이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어, 이거 왜 안 들어가지지? 잠시만요. 일단 그 조심스럽게 좀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아, 또 피해가 안 되게. 자.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오. 어 영호야 어서와. 어 아, 내가 그럼 내가 나인 척 해야 되나? 영호야 어서와. 어 하이. 그. 어 나 맵이 없다. 강스님이랑 지금 같이 오신 건가? 아 뭐야 이거? 어 제동 형한테 왔어요? 네. 맵이 없다고요? 아 게임하고. 저쪽이 맞는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이거 나 이거 이것도 약간 자리빨이 있잖아. 윗자리가 좋지 않나? 어 뭐야? 어 윗자리가 좋죠. 어 왜 온 거지? 왜? 윗자리가 좋아요 지금. 아 지금 감스트님이 들어오신 거라고요? 어 잠깐. 아 인사하시고. 아 감스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어떡해. 아이고. 드레이크 어서 와라. 아,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밑에 자리다. 아. 시작했어요. 아. 쉣. 아, 네. 이러면은 진짜 짜증나요, 이런.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 블루스톰 차이보다 더 커? 아 아니요 그거보단 나요. 그거보단 나요. 네네. 어? 아 그러면 뭐 괜찮지. 아 미치겠네. 막판이라고요? 그래요? 아 나 미치겠네. 말을 이렇게 못하냐. 고생게임 하세요. 뭔 말이냐. 자 일단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 도재욱 선수랑 이런 거 원하시니까. 근데 미션 중이라고 도재욱 선수도. 그래요? 아 난 김종우 선수하고 리매치가 진짜 레전드인데요. 아, 3판에 선을 들어가 버렸네. 아. 근데 이거는 재동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 정우현은 리스폰 가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한데. 맞죠. 진정한 남자는. 왜냐면 또 정우현은 그리고 같은 종족이잖아요. 그렇죠, 애들 또 네. 괜히 재동이 혹시나 제가 이기면 혹시나 애들 또 재동이 방 가서 또 막 그냥 괜히 이간질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렇게 방송 많을 때는 괜히 또 정우영이랑 똑같이 적으잖아요. 이게 왜냐면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괜히 또 피해 받을 수 있어가지고. 아 역시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역시야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 제가 또 너무 방송만 생각했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아니 형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 맞아 그러셨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컷부터 하고 이따가 예. 김종수 끝나면 다시 리매치 하는 걸로 3컷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산과 컨트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하시면 추천 좀 부탁드리고 이번엔 제가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산해야 되죠? 네. 제가 생산해보겠습니다. 아 예. 자 가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저 일단 할게요. 자 생산과 컨트롤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예약해놔야 된다고요? 아 예약해놔야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스폰이요?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걸 말을 해놔야겠구나. 자 아니면 1500개 더 충전해서 진짜 제대로 한번 가볼까요 진짜로? 아 진짜 이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저 오늘 KT 사장님 느낌으로 갈게요 제가. 제가 오늘 KT 그 약간 그 구단주 시절 약간 사장님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짜로. 아 저건 진짜 괜찮은데. 아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 가서 저는 지리면 솔직히 개땡큐 이러면서 안 피하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못 이길 것 같아서 진짜로. 아 그래요? 저는 진짜 절대 안 피해요. 제가 먹는다는 마인드라서. 아 네. 그래서 진짜 자신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 자, 자 빨리 가겠습니다. 어 형 그 아 빛의 감수구나. 아 안녕하세요. 어, 큰일 날 뻔했네. 그 이거 끝나시고 1500개 다시 멘트 하셔서 어 큰일 날 뻔했어.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그 이용선수 아이디인 줄 알고. 자 근데 이게 3판 2선이라서 걸려가지고. 아 네네 말씀해 주시면. 네, 네네 고맙습니다 숙취하님. 네 숙취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진짜 빨리 자 가시죠! Waiting for the time to pass you by. Hope the winds of change will change your mind.